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 분들 양력 6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생 임신생, 자 임신생 분들 양력 6월달 안 오던 소식이 전해 들리고 또 끊겼던 사람들과 다시 연관관계가 생겨서 만남이 이어지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왜 또 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6월달에 시작되는 만남은 본인들에게 처음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락이 끊겼던 지인한테 연락 오는 건 이것 또한 이동의 변동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연락 오고 안 오고 내가 여태껏 기다렸던 연락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임신생 분들 6월달은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희소식에는 새로운 일을 찾거나 직장자리를 찾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인연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희소식,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를 해가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운, 합격문서, 취업문서, 그리고 인연의 공덕도 문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신생 분들 중에 양력 6월달에 뭐라고 하죠? 시험관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의학적인 부분으로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양력 6월달, 네, 좋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임신생 분들 뭐 나이가 어리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적인 문제나 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시험관 시술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임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양력 6월달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식구수가 늘어날 운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생 분들 희소식에는 또 뭐가 있냐, 내가 인연 공덕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진짜 천년 배필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운을 보자면 직급이 올라가거나 사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본인에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실을 얻어내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임신생 분들에게 양력 6월달은 내가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진짜로 중요합니다. 아파서 못하면 그것마저 손해볼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건강 체크 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 내가 이렇게 쭉쭉쭉 뭔가 잘 풀려가고 커나가고 있어. 이럴 때는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옆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능력이 아닌 함께 커가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네,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항상 나 혼자가 아닌 너희들과 우리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건 또 아니면 뭐 집안 가족들 사이에서도 더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생 경신생 분들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의 신도분 중에 좋은 계기로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신 분이 생각이 나서 잠시 잠깐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왜 이런 거 있죠? 뿌듯한 거 잘 빌어서 그리고 그 본인도 잘 따라와줘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성과를 이뤘을 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신령님께 감사하고 또 신도분도 진짜 너무 좋아서 항상 요즘은 그 뭔가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톡을 하다 보면 이런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께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신생 분들 양력 6월달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기회 속에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고 또 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 6월달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분주한 발걸음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경신생 분들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나를 알려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아, 나 직장자리 얻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활동의 영역을 넓히셔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버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취직자리를 마음껏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
투기, 투자. 어디다 투기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또 손해볼 입장이 생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아, 나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너도 해볼래? 네, 믿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복이지 본인 복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경신샘 분들, 양력 6월달,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움츠리고 계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이라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면 속에 있는 그 남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들, 불만스러웠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것도 마음껏 표출해 줄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양보하면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태껏 그렇게 참고 살아온 세월 속에 본인이 손해본 게 얼마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신생 분들은 6월 달부터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속내를 드러내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오히려 본인을 편들어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될 때가 됐다. 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경신생 분들도 오지랖이 넓어서 남들 위해주고, 남들 편들어주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남들 챙겨주고. 단, 근데 내 자신에겐 어떻게 생각해보면 냉정하고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꼭 오늘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자. 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68년생 무신생 분들, 양력 6월달,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있어봤자 또 이제 시간적인 낭비죠. 우리는 과거에 치우쳐서 사는 것보다 미래지향적 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신생 분들 지금 이제 갑진년이 돼서 지나온 세월 안 풀리고 힘들었고 이런 거에 이제 그만 치중하시고 앞으로 헤쳐나갈 이제 돌아올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힘들은 세월도 있었고 또 주변의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발등 찍어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양력 6월 달에는 이동의 변동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뭔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우물은 이제 그만 파세요. 다른 새 우물을 파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스스로의 자책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다시 어두운 음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양지에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뭘 서둘러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동서남북 중앙으로 운적인 부분이 갇혀 있는 운기에 다 있어요. 무신생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아, 나는 아프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커튼이 닫혀 있으면 오늘은 이 영상 보시고 커튼도 한번 활짝 열어보시고 창문도 열어보시고 공기의 순환도 시켜보셔야 운적인 부분에도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만 하고 계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얘기가 운의 흐름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생 분들 양력 6월달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내 상황 속에서 주저해 있지 마시고 스스로가 마음의 변화를 갖든 환경적인 변화를 갖든 움직이셔야 된다. 변하셔야 된다. 그래야 인생에 해가 번쩍하고 뜨실 일이 있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뭐 병원에 수술을 받으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양력 6월 달에는 여러분들 무신생 분들에게도 이런 생의 기운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운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56년 병신생 분들 문서에 관한 부분 매매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와, 골치 아프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나가나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렇게 안될 수가. 네,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데 또 더군다나 대출도 많이 막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될 사람은 됩니다. 네,
병신생분들 양력 6월달 문서의 이동 변동. 자, 매매의 이동 변동도 있겠지만 내가 새로운 문서를 잡을 운도 있다. 그리고 또 이동 변동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문서로도 보겠습니다. 자, 새 식구가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뭐 집안에 좋은 일들, 행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사위가 들어온다거나 자손이 태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 식구가 들어올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간금전. 나간금전이 휘어 들어온다.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통사에 걸려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금 골치가 아픈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양력 6월 달에는 본인이 승소, 이긴다 소리가 나와요. 귀인 발복,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든, 뭐 증인이 잘, 내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이런 문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는 그런 6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헌문서가 나가고 새 문서가 들어오거나 내가 계약서를 쓰실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병신생분들 올해 기본적으로 내가 문서를 잡을 때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남쪽, 북쪽. 네. 이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향이고요. 개인적으로 방향, 어느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무석인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태어난 달이 틀리고, 날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는 또 틀리고, 누구나에게나 방향을 짚어드리면, 남쪽,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지금 살고 계신 데서. 이거 선생님, 저는 이사 갈게 아니라 문서만 잡을 거예요. 네, 문서만 잡아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문서방 입고도 있는 거예요. 이사방 입고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상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점사를 보거나 또 어떤 이제 상담을 하고 그 후에 의뢰를 하실 때 보면 이런 방 입고에 걸려서 안 좋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병신생분들 올해 나가는 삼재라서 뭐 아홉수라서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우리가 상처 요렇게 살짝 날 것도 병신생분들은 살짝 똑같이 긁혀도 오래 갈 수가 있고 약을 발라도 치료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안 좋은 건 피해 가셔야 되니까 문서 잡으실 때꼭 의논공론 하시고 잡으시고 이사 가실 때도 똑같고 건물 지을 때도 똑같아요. 네, 이렇듯 좋은 운도 물론 있겠지만 나쁜 건 피해 가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신생분들 양력 6월달 20일에서 27일 꼭 기억하세요. 20일에서 27일. 특히나 병신생분들 중에 음력 태생으로 7월, 8월. 네, 7월,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분들은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장소에 이동 변동이 있을 때 양력 20일, 27일 사고수 있으니까, 손재수 있으니까 요때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사유에서 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운전대 잡지 않으시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그리고 안 좋은 장소에 갔다 오실 때, 상갓집을 갔다 오실 때는 꼭안 가시면 더 좋고, 갔다 오시는 길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화장실, 마트 화장실이나 터미널 화장실에 들려서 꼭 볼일 보시고, 손까지 씻고 나오셔서 집으로 향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양력 20일에서 27일 기억하세요. 이제 뭐 이런 건 나오는 대로 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시고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끔 선생님 영상 보시고 그때 놀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앞서서 보시고 아무 탈 없이 양력 6월달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그리고 또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오늘 하루도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네, 하루하루 여러분들 모두 사고 없이 무해무덕한 그런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